안녕하세요. 언박싱 10개 하고 났더니 화분이 여기 테이블에 다 차서 11번째부터 다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쭈꾸다육 1 플러스 1 언박싱 2탄이라고 해야 할까요? 2부라고 할까요? 11번째 다육이고요. 아직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는 어리지만 자기 모양은 다 갖춘 주피터입니다. 주피터도 갓나가는 다육일 것 같은데 얘를 잘 굳히고 잘 키워야 주피터 이름에 걸맞은 주피터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입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주피터입니다. 조금 큰 화분에 심어서 주피터 12번째고요. 12번째는 작은데 얼굴만 봐도 알겠죠? 마디바입니다. 전 또 마디바 쪼꼬다 이렇게 직접 방문해 가지고 창을 몇 개 살 때 사장님께서 밭에 직접 가셔 가지고 요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 주신 거 제가 지금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요맛 해졌나? 요거보다 아직 더 작은 상태일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비 맞으라고 거리대에 내놨더니 지금 이 언박싱 시간에 얼굴을 못 보여드리네요. 마디바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그때 와서 저한테 크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리고 베란다에서는 푹 퍼졌는데 이 창 밭에서는 사장님 밭에서는 조금 더 위로 스탠딩 돼서 자라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이 창들이 납작해지지 않고 잘 서 있는 채로 클 수 있는지를 좀 더 공부하고 해서 더 모양을 이쁘게 키워봐야겠습니다. 마디바입니다. 12번째였고요. 13번째 마디바는 이름표가 없어도 알 수 있으니 13번째는요, 와, 따글따글한 느낌이 있고, 아직 제가 젤리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모란장에서 슈퍼클론을 5,000원인가 산 게 있는데, 그 슈퍼클론이 여름 장마 때도 잘 견뎠고, 그 느낌이 지금 이 다육이한테서 슈퍼클론의 얼굴이 좀 보이긴 하네요. 색깔은 얘가 더 예쁘고요. 봅시다. 뭘까요? 야생마리아입니다.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는 야생에서 키워야 될까요? 사이즈 좋고요. 예쁜 화분에 심어줘야겠습니다. 야생마리아였습니다. 13번째. 빠져버리네요.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 14번째입니다. 아, 이거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엘콘 근무지 있어요. 지난번에 10개 95,000원 행사할 때 그때 엘콘 근무지가 이거보다 큰 사이즈로 왔었는데 이 근무지가 지난번에 온 것보다 금선이 훨씬 좋아요. 사이즈는 그게 더 컸는데 이거는 무지가 아니라 실제 금인 것처럼 선이 선명한 것 같은데요. 오, 제 베란다에도 이제 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볼게요. 흙이 잘 털어졌고요. 아래 하엽은 좀 떼줘야 될 것 같아요. 금무지입니다. 엘크혼 금무지. 엘콘 근무지입니다. 늦게 받으니까 받아서 더 기분이 좋고 더 설레이긴 했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배달입니다. 오, 하얀 분가루가 많은데요. 처음 본 것 같고 제 베란다에는 이 색깔을 내는 창은 없는데 국민 다육이들의 멀로나 멀로의 빛깔 같은 멀로나 파랑새 빛깔 같은 분이 있네요. 이름이 뭘까요?
안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입장 하나를 제대로 제 손바닥을 누른 것 같아. 얘가 이름표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분 영상에서도 얘가 이렇게 오며져 있었는데 이름 부러졌어요. 속상해. 아, 이름표 있어요, 이름표. 콜로라타 브렌티일까요? 브렌터일까요? 콜로라타 브렌티라고 합시다. 브렌터보다는 브렌티가 낫네요. 콜로라타 브렌티. 콜로라타 브렌티. 이거 그냥 콜로라타라고 해야 할것 같아요. 콜로라타 브렌티. 15개 개봉했고요. 16개째.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친구입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허니핑크? 아니, 레드핑크? 레드벨? 레드벨, 레드와인, 허니핑크. 그셋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아니네요. 라탐. 와, 저한테도 라탐이 왔는데 좀 작게 왔네요. 대신 다른 게 컸겠죠? 다른 분 영상에서는 라탐이 무지 컸었는데. 그래도 라탐을 받았다는데 의리를 두고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탐. 지금 풀분들이 너무 커서 라탐 빠질 것 같아요. 16개 개봉했고요. 이제 4개 남았습니다. 한 판. 삽목판에 20개 담겨서 왔고요. 과일처럼 딱 사과 배. 오늘 제가 망고를 받았는데 망고도 이렇게 왔고 다육이도 이렇게 오고 저 노란 과일 싸개가 다육이 포장하는 것에 유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휴지 전체로 둘둘 싸여진 것보다는 개봉하기도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또 분리해서 버리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뭘까요? 한번 맞춰봐야 되겠는데 못 맞추겠어요. 아라베스크. 와, 크기도 좋은 아라베스크. 모양은 조금 철학기처럼 가운데가 이런 걸 철학기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아라베스크. 속 입장이 너무 이뻐요. 이게 다 커서 입장을 펼쳐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툼해지겠죠.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가 물 들면 뒤가 아주 와인, 붉은 와인처럼 진하게 들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까지 개봉했고요. 3개 남았어요. 자, 18번째. 얘도 아라베스크처럼 붉은 느낌이 나는데 뾰족하고 먼디네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쪼꼬에 방문했을 때 뭉크랑 먼디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여름에 잘 견뎌줬고 그중에 뭉크는 정말 아라베스크 먼디가 왜 이렇게 부러졌을까요? 아, 몇개 부러진 게 많네요. 이게 배달 과정에 힘을 받았을까요? 너무 속상한데요. 이제겉 입장이면 모를까 가운데 입장이라 먼디였습니다. 먼디가 색깔이 이거보다 좀더 흐려졌는데 되게 초록이고 진하네요. 먼디. 개인적으로는 먼디보다는 뭉크가 훨씬 멋있긴 하더라고요. 둘 비슷하게 데려왔는데 먼디는 약간 개성이 없는 방식으로 크고 있고 뭉크는 나 뭉크다라는 포스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뭉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우리 집에 있는 가장 큰 풀분에 뭉크예요. 이쁘죠? 저녁에 퇴근해서 와가지고 뭉크 얼굴을 보고 빛의 반사라고 해야 되나? 빛 반대편에 있는 이 가운데 입장이 저 초록짐 있죠? 반질반질한 저이 초록 느낌이 어찌나 보면 기분이 좋은지 아, 너무너무 이뻐요. 마치 강아지가
퇴근하는 엄마한테 꼬리치며 달려오는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예, 이 느낌이 창다육에서 이걸 바라보는 느낌이 참 좋아요. 이쁘죠? 뭉크입니다. 언박싱 하다 말고 얘를 데려와서는. 두개 남았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받침대 닫고. 얘는 뭘까요? 이걸 입장 안 다치게 잘 개봉하는 게 중요하니까. 뒤로 빼고. 이름은 러브홀릭. 사랑 중독. 약도 없는 사랑에 중독이 돼버리면 부질없죠, 사랑. 사랑하는 동안엔 사랑 때문에 울고 불고 뭐죠? 행복도 하고 불행도 하고 한데 이쯤 되니까 그 사랑 개나 줘버려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애들, 남편, 가족 뒤치다꺼리하고 매일매일 채워서 일상을 메꿔 나가다 보면 사랑 그게 뭐였지 할 정도로 흐릿한데 우리 다육이 러브홀릭이 왔습니다. 얘 때문에 한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도 있었겠지 하는 그걸 한번 떠올릴 수 있을까요? 러브홀릭 위험하네. 안 돼, 안 돼. 돈도 안 돼. 밥도 안 돼. 도움 안 돼, 사랑. 러브홀릭입니다. 마지막. 러브홀릭. 러브홀릭. 아주 큰 크기는 없긴 하네요. 아니면, 좀 말라서 이 입장이 이렇게 펼쳐지면 커질 건데, 오므라들어서 그 크기를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류들은 일일이 요런 구색을 갖추려면 발품, 손품, 돈품 다 동원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 판으로 한 큐에 해결했습니다. 레드 와인. 레드 와인은 제가 먼저 쪼꼬다육 행사에서 레드 와인을 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우리 집에서 뿌리를 내렸는데 그리고 모양도 좀 갖췄고요. 크기는 요거보다 요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모양은 걔가 훨씬 더 동그랗고 예뻐요. 레드 와인. 그런데 걔가 지금 비 맞으러 거리대에 나가 있나 봅니다. 없네요. 레드 와인 마실 수는 없고 레드 와인 있으면 화이트 와인도 나올까요? 레드 와인까지 언박싱 끝냈습니다. 분갈이 다 해서 또 한번 인사시킬게요. 저랑 함께 이 다육이들을 보게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행복하세요. 아니,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